우선은 F라는 그래프를 써봐야 될 것 같은데. X값이 이러다 내가 거꾸로 써서 지연이가 맞았으면 어떡하지? 좀 G부터 했는데. 얘가 2X죠? 그 다음에 X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2분의 3부터 2까지가 들어가시면 는 한쪽에 합치는 나니까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나오겠네. 마찬가지 G(x)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 거고 X값이 0부터 1 사이일 때 그러면 이 그래프가 2X? X가 1부터 3 사이 뭐 너는 한쪽을 빼는 게 나니까 그럼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잖아.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생겼겠네.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F 속에다 G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식의 의도가 되는 거니까 그럼 G라는 그래프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식을 써보니까 얘가 G of X 값이 흥전이가 맞았나 본데? 내가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식을 내가 진짜로 아 그래? 이랬다 틀릴 수도 있어. 아, 진짜 맞아. 그런 것 같아.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지금 보니까. 내가 사제 의미로 뭐 맛있는 거 사줄게. 얘가 g of x라고 하는 값이 2분의 3. 그 다음에 요게 2. 그래서 마이너스 2배 g of x 플러스 6 떨어질 거. 근데 문제는 이제 파트를 여기를 보셔야죠. 0부터 2분의 3까지. 그리고 0이 여기 있고 2분의 3이 이만큼쯤 있겠네. 그러면 이 그래프입니다. 이거. G가. 얘가. 그리고 이 범위를 X범위로 쪼개보면 이 자리값이 나오세요.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이 나오려면은 얼마 떨어져야 돼? 얘가 4분의 3 떨어지겠네. 이거죠. 그래서 이 범위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범위에 들어있는 G를 따져봤더니 G가 이거인 거고 그때 G값이 이거인 거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변화를 주기를 G of X값이 0부터 2분의 3 사이다 이 사이다 라는 범위를 X값 범위로 다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. 그럼 0에서부터 4분의 3까지 이렇게 고쳐주게 되고 요 자리 값이 그때 G가 이거니까 이거다 를 집어넣는 거예요. 이렇게. 4X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2까지라 그러면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죠. 이렇게. 근데 이 범위에 들어있는 G를 보니까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가 달라요. 그래서 나누셔야 됩니다. 여기를 뭘 갖다 쓸지 모르니까. 그래서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써주면 여기일 때 라는 말은 x값이 4분의 3으로부터 1까지세요. 이렇게 됐어요. 1까지가 되고 그때 g값이 이거인 거야. 그럼 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. 마이너스 4x 플러스 6 x값이 1부터 시작해서 3까지일 때 이거일 때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얘가 이쪽이 나뉘니까 그때의 G값이 얘가 된다고 얘를 넣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떨어지나? 그럼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나?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. 맞죠? 그래서 이걸 그리시면 돼요. 이 세 개를. 그러니까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쪼개진 범위를 따지면 지금 그래프 범위가 0에서 4분의 3일 때까지 4분의 3에서 1일 때까지 그 다음에 3일 때까지 쪼개져서 얘는 4X를 지니까 3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. 여기 3까지 가겠네. 여기 3.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이 범위 얘를 그려야 되고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3에서 만나요. 1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얘가 좀 꺾여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3 집어넣어서 이 그래프가 여기 1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3 집어넣으면 얘가 0 떨어져서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프가.
미안해요. 많이 아파요? 선생님이 순간 나도 쓰고 보니까 왠지 그 답 아니면 이 답인데 내가 절대 내가 실수 안 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빨리 정리하시고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이거 합니다. 지서 그래프. 이제 이번에도 이거 못 그리시면 정말 죽어요. 이제 나한테 이거 빨리 정리하고 이거 새로 한번 그려요.